지금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네.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순재 씨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들은 기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이순재 씨 하면 정말 자기관리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모범이 되어주시는 분인데요. 이제 56년 드라마 나도 인간이 되려가로 데뷔하셔서 그 이후 정말 현역 최고령 배우이자 진짜 말 그대로 국민 배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I'm coming home, I've done my time. Now I've got to know what is and isn't mine. If you receive my letter telling you I'd soon be free, then you'll know just what to do. If you still want me, if you still want me, what time? 과거에 한 일화를 재밌는 일화를 들었는데 1982년에 이제 KBS 드라마 풍운이라는 네. 드라마 아시죠? 성문을 열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흥선이 친히 왔노라. 어서 성문을 열라. 또한 저들이 인나라의 재물을 다 받아니 어디 당진 안 있는 소리오이까? 읍해라. 여의 말 어디 읍해라 있단 말이오. 네, 거기서 이제 흥선대원군 역할을 맡으셨는데, 당시에 이제 금연선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장 4분의 1은 연설, 그 연설문을 통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목소리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힘들다는 금연 결정까지 또 하신 부분을 보고, 이 부분 정말 자기 관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정말 저희들이 뽑은 자기 관리 끝판왕 올리에 충분히 들어오실 만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4분짜리 발표를 위해서 금연 선언을 한 것도 대단하시지만 4분짜리 대본 분량이 외워질까요? 저는 거기서 더 그렇죠. 놀라운 생각이 아나운서들이 들어서 아나운서들이 신입 때 네. 3분 스피치 하는 것도 참, 힘들어서 저희가 네. 헛겁대는데 노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이순재 선생님하고 방송을 같이 해봤는데 하면요 한국어 발음사전 우리말 발음사전을 늘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틀렸냐면 이거 봐 이러면서 막 말씀을 해주시고 본인도 고치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배울 점이 진짜로 실제로 가방 안에 필수품이 한국어 사전이 있으시라니까 본인이 이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아 그게 뭐였더라 그러면 펴서 그대로 발음과 그 의미 뉘앙스까지 습득을 해서 다시 재수정을 하고 틀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도 베테랑인데 여전히 이 발성법 뭐 연기력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돼야지만 거기서 창조적 연기가 나온다 이런 철학을 갖고 끊임없이 부단히 계속 점검하고.